이제 마지막 곡한곡더 전해드릴게요. 제가 이제 오늘 개업한 지 61일 되는 날이에요. 그리고 할로윈이긴 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선물도 많이 좀 드리고 했는데, 제가 아직 가게 상호를 바꾸지 못해서 기존에 클라비스로 운영되던 가게를 여러분들이 클라비스가 여기 그 분위기랑 너무 잘 맞는다고 하셔서 저의 가게 이름인 김대리 생생음악살마라고 하는 상호를 바꾸지 못했어요. 그래서 연말까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려고 제가 옆에 테이블 옆에 보시면 유리컵 안에 쿠폰 용지를 넣어놓거든요. 거기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많이 체크하셔가지고 뒷면에 연락처랑 전화 성함 적어주시고 자리에 놓고 가시면 저희가 수거를 할게요. 연말까지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 중에 여러분이 많이 선택해주신 상으로 새해에는 운영을 할 계획이고, 그때 그 상으로 선택해주신 분 중에 세분 뽑아서 제가 20만 원 상당의 와인 서비스 할 예정이거든요. 오실 때마다 여러분들 많이 투표에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. 마지막 곡한곡더 전해드리고 끝마치도록 할게요. 마지막 곡은 K씨의 노래 그때가 좋았어라는 곡 전해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. 오늘은 10월이 가는 마지막이라 괜히 저는 10월을 보내는 오늘이 되게 아쉬운 것 같아요. 이제 한 시간도 안 남은 것 같기도 한데요. 내일부터는 새로운 11월이 시작되고 또 12월 지나면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. 마무리라고 생각되는 두 달, 또 저도 여러분도 또 뭔가 좀 오래 하지 못한 게 있나, 빠뜨린 게 없나 이렇게 좀 챙기시는 그런 두달 되시길 바랍니다. 마지막 곡 케이시의 노래 그때가 좋았어라는 곡 전해드리면서 끝마치도록 할게요.
서로